생각보다 나와서 발표하는 게좀 떨리는데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설계에서 첫 번째 목적은 공간을, 이제까지 공간을 그냥 넣었었더라면 그것이 아닌 개인이 원하는 공간을 배송하는 것이, 배송해서 자기가 각자 원하는 걸 즐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간 복지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사이트는 양지 IC로 잡았는데요. 양지 IC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함이 있어서 같이 발전이 되었고 현지까지도 교통 인프라나 도시적 역할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건축 자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에서는 이제 총 다섯 가지 분류로 나눠가지고 뭐 규모, 이제 사이트 그리고 컨텍스트까지 고려해서 2020 서울 특별 건축 자산으로 선정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사회 문제점으로 좀 잡았던 점은 이제 2020년 서울에서 공간 불균형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계층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적인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간극을 좀 좁혀주고자 공간을 배송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공간 배송의 과정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쇼핑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양지 IC 이곳에서 공간을 제작하고 포장까지 해서 배송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각각 지역 지자체구마다 있는 뭐 학교 운동장이나 좀 유휴 공간들 그곳에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배송해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스트리밍이라는 것 자체가 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간성이나 사업성 같은 것들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서울시 내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적용하여서 이제 이 공간 복지라는 공간 스트리밍이라는 그런 복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장 큰 뜻은 이제 공간을 그냥 이기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공간을 주문을 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공간 복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